이번에 해볼 것은 추가적인 컴퓨트 메소드의 활용을 통해서 기존의 코드에 대한 간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인데요. occurrence 예제를 다시 복사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from과 to에 대해서 등장 횟수를 수정하기 위해 키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기존의 값을 가져와서 추가시켜주는 논리들이 들어갔었는데요. 이것을 비교적 최근에 업데이트된 컴퓨트 메소드, 해시맵 안에 있는 컴퓨트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occurrence의 컴퓨트 메소드를 사용해 봅니다. 여기 보면 인티저 키에 대해서 리맵핑 펑션을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by 펑션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by 펑션을 넣는다는 얘기는 by 펑션을 구현한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from에 대해서 by 펑션에 대한 Anonymous Class Instance를 생성합니다. New by Function을 쓰다가 Ctrl Space를 누르면은 by Function이 보일 텐데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by Function이 생겨버리는데 Integer가 될 것입니다. 키, value. 자, 이 occurrence는 키 밸류가 인티저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저희의 논리인 만약에 value가 null이라면, 즉 아직 이 키가 없는 상황이라면 return 1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return 현재의 value 플러스 1을 반환하겠다. 더욱더 간결하게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to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by 펑션은요, anonymous class instance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가능합니다. by 펑션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by function remap. 빔 펑션을 직접 잡아주고요. 이것을 재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이 워닝은 정확한 제네릭스를 안 써줘서 발생한 것입니다. 네, 수행해 보았습니다.